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더라.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루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전쟁을 치다가 그 팔레스타인 군대에게 패배를 당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은 5살이었다.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절개 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더라. 자, 이 다윗은 왕이죠. 왕은 정치하는 정치가야. 그래도 다윗은 항상 그 모든 원칙을 정치적인 원칙대로, 정치 논리대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전쟁 칠 때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이 사울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을 살려뒀다가는 내가 빨리 끝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참 도망댕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몇 번씩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정보를 다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살아나서 그 요나단의 은혜를 깊이 다윗이 입었습니다. 근데 국운이 점점 기울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자살해 버리고 사울 왕 아들 요나단 그 왕자도 전사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하고 왕자가 죽어 버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왕과 왕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사울은 항상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 사울과 그 왕자인 요나단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줬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그 남은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요나단은 전사하고, 그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도우던 군대 장관들 중에 한 레캅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가서 그 이스보셋을 그들을 쳐서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병원을 가로질러서 누구에게 갔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습니다. 왜? 공을 세운대. 지금 이스보셋도 왕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울의 편에 있던 이시나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제 다윗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요? 이스보셋이지, 이제. 그렇죠? 왜? 이스보셋이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왕권 다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좋아하겠다 싶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그 머리를 가져온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 그렇죠? 야, 네가 잘했다. 내가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스보셋을 죽였구나. 그런 다윗은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하가 섬기던 왕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잘 보이려고 머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논리로 하면 그거 공 세운 거 아니요.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윗에게는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큰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사울의 남은 자손이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므비보셋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좀 뛰어넘어가지고. 사울이 이제 왕위에 딱 올랐어요. 아, 다윗이.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사울과 사울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숨는 거예요. 왜? 사울이 자기를 절대로 옛날에, 아니, 내가 사울을 섬겼으니,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 사울을 섬기던 자기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숨어버렸다.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또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의 집, 그러면 다윗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집이에요? 원수의 집이지. 그렇죠? 사울은 자기를 항상 죽이려고 하던 원수의 가족이지. 거기에 지금 아직도 살아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이제 이스보셋까지도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3자들이 듣기에는, 아, 사울이, 아니,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은 전부 뭐예요? 씨도 안 남기고 죽이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자, 여기 이제 은혜라는, 이게 은총,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준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가,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을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 자,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다윗이 많이 입었어. 그것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찾고 있는, 다윗이 찾고 있는 사울의 남은 살아남은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은 이미 그 사울의 그 남은 자손들이 자기에게 잘해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원수의 자녀들일 뿐이야. 근데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원수의 자식들, 혹시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 사울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반드시 뭐예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기가 꼭, 어떻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자,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그렇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 죽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한다. 그래서, 그래서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그 왜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 절뚝발이라는 말을 왜 할까? 뭐 절뚝발인데 뭐 있으나 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몸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는 아주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건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고 아주 전시했던 그런 것입니다. 아니 뭐 하나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쓸 일 있겠습니까? 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다윗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보내요. 자,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은혜 데리고 와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보통 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오라 그래. 그러나 이건 아니야. 왕이 도로 뭐예요?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야.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있어 없어?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자, 므비보셋, 이 절뚝발의 아들이 다윗 왕에게 해준 거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거는 다윗에게 원수야. 이 므비보셋이 계속 살아 있다면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므비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구원해 데리고 와서 구원하고 하겠다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좀 제발 이러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내요. 아들 마귀리 집에서 저를 데려왔습니다. 사울의 손자죠.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아. 이렇게 여기 지금 므비보셋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돼 있는데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그래요. 이게 좋죠. 므비보셋아. 므비보셋아. 예. 정답게 예? 이름 부르면서 므비보셋아. 이 므비보셋은 지금 이제 다윗 왕이 부른다 하고 지금 오면서 므비보셋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것은 뭐예요? 므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인간이며 쫄뚝발이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 같은 놈은 아무 쓸모없는 사울의 손자니까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지. 그리고 데려와서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므비보셋아. 그 므비보셋아 하는 그 어투가 너무너무나 뭐예요? 다정하고 므비보셋의 마음을 다 안도시키는 그런 거죠. 므비보셋아. 아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죠.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다. 자, 다윗은 멋진 사나이야.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사울의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그 사울이 가졌던 그 막대한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 단 하나 살아남은 쩔뚝발이를 데리고 와서 사울의 재산, 할아버지 재산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다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라. 모든 땅을 돌려줘. 갑자기 그냥 어디 시골에 가서 숨어있던 이 쩔뚝발이가 갑자기 뭐가 됐어? 거부가 됐어. 예. 죽어 마땅하고,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게 완전히 뭐예요? 거부가 됐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야 우리는. 참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서 문제지. 이게 이제 실감이 나면 여러분들은 헷가닥하는 거예요. 실감은 어떻게 나?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해야 돼. 뭐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것은 나에게 절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절박해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암 걸렸으니까. 암 걸려서 이게 절박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일 때는요, 유전자 켜질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꾸 조건적으로 성경을 풀고 생각하면, 이게 다 까다로운 얘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그 절박하심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무조건적.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무비보셋의 입장에 볼 때는 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시골 구석에서 스무 살던 이 므비보셋에게 또 내가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뭐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너도 함께 먹게 할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면요, 뭐 지금도 여러분은 그 자격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같은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므비보셋이 쩔뚝발이에다가 아무 지금 어떤 현실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도 쓸모가 없지만 다윗 왕. 즉 다윗 왕은 이제 왕이 됐으면 다윗 왕을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원수의 손자를 구원해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서 지금
왕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므비보셋의 이 팔자가 우리 팔자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왕 대접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그래서 한밥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왕 대접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소위 공동 하늘나라의 공동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상속자이면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아요. 박수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랬다. 그 정도로 실감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처지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므비보셋이 절하며 말하기를,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피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은혜, 도대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 그렇게 아들아, 다윗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자, 그 므비보셋을 위하여, 그 시바의 온 가족, 시바는 본래 다윗의 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가족들은 므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인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물이 있더라. 야, 갑자기 므비보셋은 뭐예요? 지금, 종들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리다 하더라. 므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아따, 왕의 식탁에서 먹는단 말을 세 번이나 해. 예, 연급. 어? 자.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다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뭐 꼭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므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므비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결국 아무리 절름발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알고 보면 다 영적 절름발이들이요. 아시겠죠? 그 절름발이인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 여러분. 다윗이 므비보셋 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 여러분이 그, 탕자의 아버지도 가락지를 끼워주기 전에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반지, 가문을, 가문에 속한 아들이라는 그 증명으로서 선언하기 전에, 반지를 끼워주기 전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회개를 요구했어? 회개는 언제 한다고? 네? 회개는 가락지를 끼고 나서 뭐 할 때? 잔치할 때 드디어 아들이 이 반지를 보면서 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 내가 몰랐구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그 당시에 재산, 내 몫을 달라고 해서, 참, 그때도 그냥 주시고, 그때도 화도 안 내고. 그러더니, 참,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뭐요? 나가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해가는 거 잘 봐가면서 네가 모든 죄를 그동안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아들로 삼아 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건 뭐다? 회개 본질은 뭐다?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뭐요? 조건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을 드디어 욥이 회개했듯이 그렇죠. 드디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앞으로는 뭐예요? 내가 떠날 일이 뭐예요?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졌죠. 이제 그것이 회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참 진짜로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으니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그하리다. 절대 앞으로는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 그 므비보셋을 구원하고 참 어떻게 대우를 했냐.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묵상해보시면서, 아, 은혜란 것은 진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할 줄, 다윗이 이렇게 할 줄 아는 다윗이야. 다윗이 이렇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반추하고 또 되씹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그 은혜로 촉촉하게 이제 물이 들면 거기서 이제 진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틀고 나오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왜 의심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더 켜지고 기쁨은 넘치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여 질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성령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꺼져있는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 정말 다시 켜져서 우리의 유전자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